기본은 된데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켤 수가 없습니다. 큰 이슈군요. 아! 배터리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 김원별. 아 그래요? 아. 물어볼까요? 저 잠깐만. 네, 안 들려요. 여보세요? 아 혹시 집에 언제쯤 들어가세요? 누구세요? 제가 누굴까요? 여기로 옮겨버리고 싶네요. 창이 안 가려져 있어서. 왜 안 가려져 있죠? 그러고 보니까. 아 여기는 뭐 나중에 그거 붙이려고 필름. 아, 네네. 아 왜냐면 스피커를 쓰시니까. 네네. 이 스피커가 좀 그래도 제대로 쓰시려면 대칭을 맞춰야 그나마 좀 낫긴 해서. 가려도 괜찮습니다. 걸렸구나. 이거는 근데 왜 박살이 났죠? 왜 기울어 있죠? 이거는 왜 구멍이? 저거 모션 데스크 높이 측정 못했다가 저게 찍혀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조립한다는 거 보니까 있는 거 그냥 싹 다 그냥 다 끼고 넣고. 아. 이건 뭐에 쓰는 거죠? 헤드폰 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빼도 될 겁니다. 여기 LTE가 반밖에 안 터지네요? 여기 와이파이 쓰셔야 돼요. 메쉬 그거 쓰라고. 아 메쉬 와이파이. 저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층별로 하나씩 다 뒀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것도 층별로 두른 건데. 아, 네. 메쉬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안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임시로 그거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층별로 달린 개들을 이름이랑 비번을 다 똑같이 두시면 어느 정도 메쉬 느낌은 납니다. 라이브 방송 집안에서 켰을 때 3층에서 2층으로 가면서 방송이 꺼지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잠깐만요. 그거 뭐예요? 아 이게 시킨 거구나. 아 네. 레오폴드 별로 안 좋나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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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2.0에 쓰네? 아닌데? 잠깐만. 이거 내 건데? 뭐야? 아, 이거 키보드 내 거예요. 벤치 하려고 내가 산 건데. 아, 그래요? 아,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요? 성능이요. 근데 그래도 게임 쪽으로 들어가야 저거. 아, 그쵸. 아, 게임을 안 하시면 뭐. 원래 이거 둘 다 다르셨던 이유가 뭐죠? 그것도 똑같아요. 문과 감성으로 있으니까 다 달아. 뭐든 달라고 있는 게 아닌가. 있으니까? 예. 네. 이것까지 혹시라도 보통 달 때는 이제 그 너무 방이 올릴 때 어쩔 수 없이다는. 요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군요. 카메라에 따로 렌즈는 필요 없는 건가요? 저 렌즈 단 겁니다. 아, 단 거구나. 작구나. 워낙에 이제 딴 집에서 막 기만 것도 보다 보니까. 그쵸. 어차피 합방용으로 하면은 그 뒤에 이렇게 블러 많이 날리는 거 잘 안 쓰죠. 남편 은별이 집에서 쓰던 게 다 날아가고 이러니까 엄청 불편했거든요. 합방할 때마다. 그거는 근데 옵션 조절하면 되는데. 아 그럼 걔가 못하는 거였구나. 네. 알려줬던 것 같은데. 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기 한 명은 모자이크 처리돼서 방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 같이. 아이고 예전에 분명히 그. 아,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알려준 걸 수도 있어요. 서로의 얼굴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면 가끔 그러더라고. 그쵸. 오우 심각한가요 뭔가? 엄청 많네요. 예, 한 번도 건든 적이 없어서 포맷은 해도 되는데 이제 세팅값 날아가는 게 이제 두려워서 어디 세팅 업체에서 맡은 게 아니고 막 그냥 컴퓨터 좀 아는 트수 한번 만져주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제 방송을 보고 있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날아가도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영영 못하는 거예요. 콜로스 플랜? 뭐지? 메가스터디? 왜였지? 메가스터디를 쓰셨나요? 롱? 뭐야 와서 공부했었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도축인 누군가 썼다. 와서 메가스터디라고 왔다고? 펌프가 좀 아니 깔끔하네요. 문과 감성 약간. 예. 포맷을 하고 새로 세팅을 하는 게 더 빠를 정도라는 느낌. 2년 넘은 것 같은데. 훨씬 넘었을 거예요. 네. 사실 그 정도면은 이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지우는 것보다 다 지우고 필요한 걸 까는 게 더 빠르거든요. 사실 포맷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됩니다. 원격으로 맡기시죠. 시간이 너무 예. 굳이 VC 펜션은 깔려있네요. 또 얼굴 캡처해서 그 버추얼하는 거. 아 옛날에 전 편집자분이 만들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이폰은요? 아이폰이요? 얼굴 인식하려면 아이폰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 감고 입 움직이고 공항이 따라오던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폰 놓고 하거든요. 아이패드도 되겠죠 그럼? 되는데 너무 크죠? 아 그렇죠. 삼성 거 쓴지라. 아 그럼 이제 아이폰을 하나 사면 됩니다. 아 영상을 따로 녹화해서 올리시나요? 어디로 올리시죠? 드라이브 구글. 구글 드라이브. 네네. 그 그냥 웹에서 그냥 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데스크톱에 깔아서 그 폴더에 녹화 폴더를 지정을 해두면.
그게 끝나자마자 자동 업로드. 오. 네. 오. 야. 원래 이렇게 큰가요?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제대로 들으려면 얘와 쟤와 이 사람의 위치가 정삼각형.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스피커가 뒤로. 저기 있어야죠. 근데 저기 있으면 단점이 있죠. 가리니까 이슈가 생기죠. 스피커는 위치도 중요하다. 사실 스피커를 좋은 걸 사는 것보다 위치가 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게 작거든요. 그럼 저기를 키우면 안 되나요? 가려서. 가려서 작은 겁니다. 원래 목소리 사이즈 어느 정도로 말하시죠? 여기 잠깐만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세팅할 때 -12로 직원이 해라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돼 있던 건가요? 그냥 스치듯 만졌을 때 우연히 됐을 겁니다. 세팅한 이유인가요? 이전인가요? 모른다. 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볼륨이 34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 정도 마이크면 27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7dB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서 마이크가 더 작게 세팅은 돼 있을 거다. 근데 마이너스 10이나 깎여 있다는 건 좀 많이 깎여 있거든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마이크가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은 된데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킬 수가 없습니다. 큰 이슈군요. 더위 배터리가 그 얘용이 아니고 이거 상급기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지. 아하, 당근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당근? 당근은 근데 고려도 하지 않았는데? 아! 배터리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 김은별. 아, 그래요? 물어볼까요? 네, 더위 배터리는 쓰고 있으니까 배터리 있을 겁니다. 저 잠깐만. 네, 안 들려요. 여보세요? 아, 혹시 집에 언제쯤 들어가세요? 누구세요? 제가 누굴까요? 아, 윤쟁이 오빠. 저 카메라 세팅했었잖아. 어. 카메라 박스가 집에 있지? 그 거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필요해. 네, 알았어. 그것만 찾아서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죠? 문 앞에다 둬. 그거랑 가능하면 그 안에 드는 이제 그 충전기까지. 알았어. 제가 물론 그 예전에 그 토론에서 눈쟁님한테 이제 테슬라 많이 까긴 했지만은 사실 저도 요즘 리즈가 있을 정도로 좋긴 해요. 저는 이제 완전 초기부터 봤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테슬라에 대한 발언이 비하가 아니에요. 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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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는 차 아닙니까? 그쵸. 테슬라는 여기 이제 식판이 나오는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나중에 나오는 버전에 이게 사라질 겁니다. 이게 맞네. 그러네. 그러면 절대 안 나오네. 여기 오른쪽 타세요. 설마. 지금 네 타셔야 될 텐데. 큰일 났네요. 어허, 여기 많이 돌 텐데.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되죠. 약간 여유 있는 듯. 야, 약간 테슬라의. 야, 있다. 그게 필요한 거야? 네, 이거랑 요거. 운동해 요즘? 어깨가 넓어진 거 같아. 아니, 엄마도 그렇고 왜 똑같은 소리를 하지? 어깨가 넓어졌는데? 세팅 다니면서 좀 어깨가 넓어졌나? 오빠 얼마야 나. 어깨가 넓어진 거 같네. 이거 마이크야? 마이크야. 오, 작다. 여기 있어, 여기. 옷 속으로 한 거구나. 지하자 돈을 어떻게 고정했대? 빨리 가야 될 거 같아. 아, 가세요. 많이 하세요. 그래, 그래. 잘 쓰고 갖다 줄게. 그럼 한번 달아볼까요? 휴. 배터리 부족 떠 있긴 한데 사실 세팅해서 볼 정도만 되면 돼서. 네. 아니 설마 지금 꺼진 거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확인만 했네. 힘내, 너 할 수 있어. 아하. 충전 오래 걸리네요. 뭐 오늘 뭐 그러면 짤방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두 시간만 하는 걸로 하고. 아, 캠이 꺼졌네요. 아, 이 안타깝게도. 타임 제한. 그러니까. 드디어. 비율 조정을 이용해서 약간 이제 저는 얼굴이 좀 길쭉하니까 반대로 이제 네. 약간 이렇게 하면 좀 그 이제 여기 합방을 하러 오면 살쪄 보인다고 싫어하겠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위주기 때문에. 이야, 별. 이야, 이게 무슨 방송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어째요, 눈 보세요. 뭐야 이거? 이렇게 안 깨지네? 생각보다 잘 안. 뭐야? 안 깨진다. 네, 진짜 인식 잘 됩니다 이거.
완전 깔끔하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끄면 지금 여기 세팅을 했던 게 저장이 됩니다. 더미 배터리는 이제 여기로 추가로 배송을 해드리고, 여기 지금 제가 빼놨거든요. 예. 이미 빼놔서 그 더미 배터리 여기 꽂고 여기 꽂기만 하면 끝인. 아하. 굉장히 쉽게 일단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끝. 아 진짜 받을만하네요. 이건 이제 뭐 삶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컴퓨터도 고소한.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받으셨어요. 컴퓨터도 빨랐어요. 그 약간 고양이들도 병원 가면 귀청소 해주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기본 그건 다 해야죠. 아. 보통 방문한 지점에 다시 방문을 한다?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 보통 안 좋은 일이다. 어. 그래도 무난히 뭐 고장나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고장나서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그때도 세팅할 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 이걸 해두고 조명을 추가를 할 거였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웹캠 쓰다가 이거 하니까 조명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냥 바뀐 게 개쩌는 거야. 와나나님이 피드백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치. 여기 한 방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여기 왜 켜두어? 아니 그게 앞에 있는 사람 밝은데 네. 아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나오긴 하는 거야. 뒤에 사람들이 어둡다고? 어? 거기 조명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됐나? 방송 화면을 봤는데? 어 뭐야 여기 왜 이래? 아니 조명 안 추가 안 돼요? 나는 내가 하얗게 하니까 압도적으로 하얀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마치 이제 관이 안 좋은 거 맞냐? 얘들이야말로 진짜 황인이구나. 아니 오늘 타이밍 좋게 잘 오신 게 아프리카로 아, 이적 했는데 내일이 제 첫 방송이에요. 와 밀린 씨가 이제 아예 싹 다 아프리카로 간다. 근데 사실 원호군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방송을 했었고. 아 우리 원호가 또 남캠 아닙니까? 만들어주셨습니까 이번에? 거기가 제가 처음에 그 예전 거기 있을 때는 제가 딱 가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사할 때는 원호군님은 괜찮으시다는데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사를 하고 나서 아니 얼굴 혈색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지? 내가 처음 세팅했던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그래서 거기도 즉근하게 이제 한번 가가지고 딱 보셨구나. 아직 안 봤습니다. 보기로 연락을 해줬습니다. 영상의 단계일 분들에게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컴퓨터 앞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핸드폰 앞에서 저기하지. 여기 있는 흔적들은 코푼 흔적들이라는 걸 꼭 알려주세요. 아, 하긴 한다는 소리네. 아 하긴 한다는 소리인데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요게 효과가 있긴 한가요? 섰을 때 효과가 좀 있는데 섰을 때 여기 라인이 작아가지고 없으면 안 켜도 되지만 있으면 필요할 때는 키면 되는 거라. 건조기 같은 문제군요. 없을 땐 몰랐지만 있을 때는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좋을 수 있는. 예. 몸 다리 길이 머리 크기. 아. 그래서 이게 다리 길이가 인식이 되면은 인식이 길어진 건가? 오. 야 비율! 아니 뭐야 비율! 야 이거 역행물 진짜 필요하겠다. 그 비율 춤출 때. 네. 앞에 있을 때는 사실 몸에 가려서 이게 얼굴 조명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뒤에 갔을 때는 크네.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크거든요. 거의 40% 출력 달라지네. 왜? 뒤에 있는 사람 얼굴 밝게 한다고 이걸 밝혀버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얘지니까 그러니까 조절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앞과 뒤의 밸런스를 이해를 추가를 해서 맞추는 거죠. 만일에 여기서 더 조명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기 하나 이런 느낌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랑 요 뒤까지 만일에 와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전체를 좀 더 밝힐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 됐으면 좋겠다. 약간 여기서 노래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건 사실 저런 레이더 하면은 조명이야 네. 종류별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만일에 전문 조명으로 한다면 이런 스포트라이트 아니더라도 뭐 앞에서 이렇게 비추는 아! 은별이 집에 하나 남습니다. 지금은 있는 것들 활용해야 되니? 일단 근데 뭐
여기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니 하지도 않고 여기서 뭐 댄스를 시키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예, 김인불 이 뭐 이런 애들이나 여기 숨 주지 뭐. 아, 그런 거만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또 험난한 길을 다시 가야 돼. 아니 왜 슬리퍼를 신고 오셨디야. 내가 눈 뚫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눈이 안 녹았을 줄 몰랐어요. 다 녹아 있어가지고 아 녹았겠구나. 아,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녹아 있어요. 눈이 쌓인 그대로 심지어 어제 쌓인 것 같은. 여러분 눈쟁 눈자는 눈이 이렇게 쌓여서 차가 못 들어오는 환경에도 세팅을 하러 와주시는 아주 고마운 세팅 업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쟁 눈자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저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눈만